지지난주까지인가? 그래도 숨쉬기가 좀 괜찮았었어요. 공기가 좀 나았었거든요. 그러다가 또 날 추워지고 대륙풍 불기 시작하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먼 거리에서 보이던 그 고층 빌딩 깨끗하게 잘만 보였었는데요. 이번 달부터는 그게 뿌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.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? 이게 다 중국의 그 1급 바람 스모그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!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들 폐암 걸려서 죽으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? 중국의 우리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,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! 여러분, 여기 스크린 지도 한번 봐주십시오. 유튜버 선생님들께서는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요거를 잘 찍어봐 주세요. 태극기 좀. 예. 여기 보시면 중국 지도인데요. 빨간색 점 잘 보이시나요? 네. 이 빨간 점이 중국 내에 있는 소각장을 표시한 점입니다. 이렇게 동쪽 연안에 집중해서 소각장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대륙풍이 불면 우리 한반도가 진격탄을 맞는 겁니다. 이걸 문재인이가 몰랐을까요? 이걸 임종석이가 몰랐겠느냐고요. 문재인이가 후보 시절에 이 미세먼지 30% 감축하겠다더니 중국에 쓴소리 한번 못하는 중국의 꼬봉 아닙니까? 꼬봉! 맞습니다! 꼬봉! 우리나라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렇다고? 아니 그럼 남동, 그 남동풍부는 여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대 싸운다 어디로 가버 마술사 아니야?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는 이 미세먼지 원인이 축산 농가 악취 때문이라고 하더군요. 말도 안 됩니다. 아니 소가 똥 싸고 방독기는데 미세먼지가 왜 나옵니까? 미세먼지가 맞습니다. 그러면 조금 전라도 깡시골에 사시는 우리 할매 동네는 왜 미세먼지가 한가득인데 악취 머리가 하지 마리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 문재인 대국민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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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라.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? 중국 동쪽 연안에 이 공장 소각장들 우리 국민들 피해 입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? 북한이랑 대한민국을 공산권 연방제 통일시켜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낼 속셈 아니냐고요? 수십 년 지나서 우리 국민들이 폐암 걸려 다 죽으면 이 한반도까지 중국 지네들이 먹으려는 거 아니야? 이거 한반도에 대한 환경 오염 무기 아니냐고요? 맞습니다.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이 중국의 바람 먼지도 우리 한반도에 전쟁 도발해오는 것이야 이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놓고 문재인 씨는 취임 이후 맞이한 첫 설날에 중국 국민들에게 새해 문안 인사나 올리고 지금 이곳은 조선시대냐? 아닙니다. 중국의 신화국을 자처해서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산이라며 중국몽을 함께 꿈꾸고 중국의 사대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이 나라를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. 맞습니다. 해놓고 그거 숨기려고 못 떠버리는 홍위병들 시켜서 반미 외치게 나고 미군 철수 외치게 하고 그 간첩들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. 저기 전라도에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. 여러분 기가 막혀 불어요.
것입니다. 그런데 고작 한